인류 역사는 발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 수많은 발명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발명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한텐 이런 사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진을 두고두고 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나온 사진이 참 신기합니다. 난 이 비밀을 꼭 알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사진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먼 옛날에도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사진 한 장을 찍자고 해도 8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진을 찍기만 하면 구축시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비한 재간을 가진 이 사진기 발명 역사를 계속 보기도 하겠습니다. 1839년에 다게르가 음판 사진기를 발명하기는 했으나 이 사진기로는 사진을 한 장밖에 만들 수 없고 또 사진의 좌우가 바뀌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41년 영국의 털보트가 이런 결함을 없앤 음화 양화 사진술을 발명했습니다. 이 사진술은 여도화원 인화지로 음화사진을 만들고 그 음화사진을 다른 인화지에 옮겨 양화사진을 얻는 사진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 개의 음화사진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털버트가 발명한 음화양화사진술에 대해 덕모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털버트가 이거 발명한 이거 음화 양화 기술이 있을 당시에는 이런 필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만 필름보다도 종이를 이용했습니다. 음화라고 할 때에는 검은 것은 밝게 보이고 밝은 것은 어둡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덕모들이 보다시피 이제 여기 흑색 필름인 경우 색감한 머리칼 부분은 밝게 나오고 이제 밝은 얼굴면은 어둡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음화 필름의 빛을 쪼여서 현상 처리했을 때 이런 실물 그대로의 예, 사진이 얻어졌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양화라고 했습니다. 1851년에는 은판 사진보다 빨리 찍으면서도 질이 좋은 유리 사진술이 발명되었습니다. 유리판에 요도화원을 바르고 그것이 마르기 전에 사진기에 넣어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습판 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진을 찍는 공정이 좀 복잡하기는 했으나 사진은 아주 잘 찍혔습니다. 이때부터 필름과 인화지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초면 충분하니 이젠 얼마든지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 형, 저 사진기로 한 장 찍어주렴. 사진기를 좀 빌려줄래요? 이건 다루기 힘들어. 전문가들만이 찍을 수 있단다. 1871년 영국에서 건판 사진술을 발명했습니다.
유리판이 마르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하는 수판 사진과는 달리 아무 때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쓰기가 한결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깨질 위험성은 여전했습니다. 도리필름을 쓰는 사진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더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888년 이스트맨이 도리필름을 쓰는 작고 가벼운 함형 사진기를 발명했습니다. 도리필름이 쓰이면서부터 사진기는 그 크기가 급속히 작아졌으며 한 번에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도리필름은 종이띠로 되어 있었습니다. 셔터를 찰칵 누르기만 하면 모든 모습이 필름에 남아. 도리씨기로 된 필름이 들어있어 사진기가 작고 다르기가 쉬워. 이젠 나도 찍을 수가 있거든. 그러나 이 사진기는 사용자들이 자체로 필름을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다 쓴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사진기를 상점에 가져가서 새 필름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자, 필름을 다 쓴 사진기를 가져왔으니 새 필름을 끼워주시오. 예, 그러지요. 이미 찍은 필름은 맡겨두고 며칠만 기다려주십시오. 사진을 인차 깨워드리겠습니다. 1889년 이스트맨이 투명 로라 필름을 또다시 발명하였습니다. 도리 필름과 함형 사진기가 발명되어 사진사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진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자체로 필름을 교체하는 사진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 필름 감귤을 돌려 다음번에 찍을 필름을 준비하지. 이젠 필름만 꺼내 상점에 가져가서 사진을 깨우면 돼. 1924년 도이칠란드의 한 기계기사가 소형 정밀 사진기를 개발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기에 자동장치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25년부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오늘과 같은 크기의 사진기로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때까지의 사진들은 모두가 흑백색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1000여 년의 그 사진기 역사는 흑백색 사진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촬영 대상의 색이 그대로 나오는 이런 천연색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1935년에 천연색 필름이 발명되게 됐습니다. 예, 비로소 사람들은 자기 색 그대로의 이런 천연색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사진에 대한 또 다른 요구가 나섰습니다. 사진을 찍자마자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진기들은 필름을 다 써야만 필름을 뽑을 수 있었답니다. 만약 채 쓰지 못한 필름을 뽑으면 필름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필름을 다 썼다고 해도 사진으로 보자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사람들의 이 소원을 이루게 해준 사진기가 발명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기 발명가가 바로 랜드였습니다. 자, 얘야. 아빠가 사진을 찍어주마. 내 사진을 보자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난 사진을 찍자마자 보고 싶은데 그런 사진기는 없나요? 딸의 이 말에 랜드는 찍은 후 인차 사진을 볼 수 있는 사진기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나깨나 그 생각으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 그는 텔레비전을 보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가만, 텔레비전은 켜면 곧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사진기라고 왜 사진을 찍자마자 볼 수 있게 만들 수 없겠는가? 이건 분명 가능한 일이다. 그리하여 그는 결심을 품고 사진을 찍은 후 1~2분 동안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사진기 연구에 달라붙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착상을 얻은 랜드는 연구와 실험 끝에 반년 후인 1947년에 흑색 속성 사진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사진기는 사진을 찍은 후 1분이면 자동적으로 사진이 현상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계 사진기라고도 했습니다. 그 후 사진을 찍은 후 3분이면 사진이 나오는 천연색 속성 사진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 사진을 찍은 후 인차 자동적으로 사진이 나오는 그 사진기입니다. 그럼 이 사진기의 재간을 실제 터무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예, 사진사 동지, 미안하지만 사진 좀 찍어주시죠. 자, 으스테사. 자, 좋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사진기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을 찍은 후 1차 사진을 볼 수 있어 이 사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가 한때 대단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 이런 숫자식 사진기들이 나옴으로 해서 그렇게 한때 인기 있던 이 사진기도 그만 숫자식 사진기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1975년에 필름 대신 반도체 기업기의 사진을 찍는 1세대 숫자식 사진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이미 찍은 사진을 지우고 몇 번이든지 다시 찍을 수 있어. 1990년대 중엽에는 필름 대신 기업기 카드의 사진을 찍는 숫자식 사진기가 발명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찍은 사진을 깨우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어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나? 수천 장이나 찍을 수 있어? 촬영도 할 수 있대? 촬영기가 따로 필요 없겠군. 또 어떤 사진기가 나올까? 터무들, 사진기 발명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보다 더 멋있는 이런 사진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혹시 터무들 가운데 멋진 사진기를 만들어 볼 꿈을 하는 이런 터무들도 있을 겁니다. 발명은 절대로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발명의 꿈을 간직하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다면 그 꿈은 언제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럼 만 알아보는 발명의 역사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